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친구들 보여드릴 건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비어디 드래곤이에요. 이 친구들 레드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친구들이고, 원래 비어디는 갈색이죠? 회색. 네. 회색, 갈색, 주황색. 유튜브 찍는다. 유철이 유튜브 찍는다. 목소리 듣자. 빨리 해주세요. 빨리 설명해줘. 네.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이 친구들은 레드가 들어가서 엄청 빨개요. 보시면은 갈색이. 하얀 친구도 있고 빨간 친구도 있거든요. 하얀 친구들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이런 갈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탈피 전에 탈피가 껍질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부에서 수분이 이렇게 막 껴요. 안에서는 수분이 끼고, 밖에서는 이제 헌 껍질이라고 하죠. 사람으로 치면 약간 때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뜨는 거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색깔이 돌아오다가, 이 친구들은 이제 부분 탈피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겹 한 겹, 뭐 머리부터 벗을 수도 있고 꼬리부터 벗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꼬리는 벗은 상태 같고, 차차 네, 탈피를 해줄 거예요. 이 친구들 보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되게 순하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떼사육하면 좋은 점이 확실히 얘네들이 지금은 사이가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베이비 때 딱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얘네들 이제 한 준성체까지 이런 사육장에서 이렇게 많은 개체들을 수용할 경우 이제 꼬리 끝이 잘리거나 아니면 발가락이 잘릴 수도 있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다리도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신다면 한 마리씩 키우시는 거 권장드리고, 쌍으로 키우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수컷 암컷이 성격이 잘 맞으면 가능은 한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마리씩 사육하시다가 메이팅 계획이 있으시다면 메이팅 시기에 이제 수컷이 발정 오고 암컷이 배란이 왔을 때 그때 고쳐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육 환경은 이렇게. 네, 이게 3자 사육장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육장이 2자 사육장이거든요. 근데 비어디가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2자에서도 사육이 가능하긴 한데, 사람으로 치면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사는 정도라서 그래도 쾌적한 넓은 환경을 제공을 하시려면 3자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베이비 때는 2자에서 키우시다가 성체 됐을 때 3자로 넘어가도 되지만, 솔직히 돈 두 번 쓰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더 좋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자 이렇게 딱 세팅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핫존은 31도, 30도 정도 해주시고, 이제 쿨존은 25도, 26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애기 때는 확실히 수분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 또는 아침 한 번만 분무를 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침 저녁 두 번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교목성이라서 이렇게 나무를 해주시는 게 좋고, 바스킹 중 바로 밑에 나무를 이렇게 유목을 해주시면은 이 친구들이 아주 귀엽게 올라가서 빛을 쬐거든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물그릇 깨끗하게 매일매일 갈아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2, 3일에 한 번씩만 갈아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똥이나 아니면 귀뚜라미 죽은 게 빠져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먹었을 때 안 좋은 게 네, 좋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어디 외에도 비어디 비슷한 친구들 저희 매장에 있거든요. 바로 아래층에 사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랭킨스 드래곤이라는 친구들이고 비어디 거의 친척벌이에요. 보시면은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되게 활발하네요. 귀엽네요. 네. 그래서 차이점을 딱 보여드리자면, 차이점이 가시? 그리고 성체 때 크기인데, 이 친구 성체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성체도 데리고 있어서. 지금 랭킨스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즈예요. 되게 미니미니한 사이즈고, 랭킨스 치고는 이 친구가 조금 큰 편이라고 해요.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친구라서. 옆방이라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이게 성체 사이즈예요. 되게 작죠. 그런데 이제 비어디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사이즈, 꼬리까지 합하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어디 사이즈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랭킨스 추천드리고, 랭킨스보다 조금 더 큰 친구들을 원한다면 이제 비어디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잡식이라서 귀뚜라미나 밀원 주셔도 괜찮고 뭐 가끔씩 채소 애호박 청경채 치코리 이런 거 주시면 괜찮아요. 대신에 인이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뭐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채소를 챙겨주시면은 이 친구들은 몸이 밸런스가 잡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채소를 먹이다 버릇하면은 되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들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